사이드 프로젝트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잠깐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관, 1관의 701호를 만든 최재현입니다. 나의 첫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책을 새롭게 출간하게 됐고요. 휴머니스트하고는 작은 여행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책을 또 함께 만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라이프쉐어라고 하는 휴식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퇴근하고 나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드 프로젝터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전세도 구하기 힘든데 가상의 공간에 또 왔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701호를 찾아줄 많은 독자인들에게 어떤 또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기대되고 앞으로 지내는 시간 굉장히 설렙니다. 네, 첫 번째는 우선 향이 좋은 나무 책상이 하나, 두 번째는 노트,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명상 반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었으면 좋겠고, 싱글 몰트 위스키 한 병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의 첫 사이드 프로젝트 출간한 최재현 작가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사기 캐릭터들 많잖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도 이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비밀을 활용하면 굉장히 내 삶을 드라마틱하고 재밌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하우투에 대한 이야기랑 이 세상 제일 재밌게 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나의 첫 사이드 프로젝트는요, 평범한 사람들이 내 모든 걸 걸지 않아도 조그마한 노력으로 삶을 굉장히 재밌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는 본업을 그대로 두고 나의 조그마한 에너지를 더 투자를 해서, 본업은 아니지만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 혹은 내가 가치 있다 여기는 뭐 사회적 활동 혹은 공부, 이런 것들을 나의 또 다른 페르소나를 꺼내서 그들이 또 살게 하는 라이프스타일이에요. 부업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은 환경에 나를 놓아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나의 꺼내지 못한 어떤 가능성에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사이드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본업에서는 할 수 없었던 좀 새로운 캐릭터들 실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되게 뜨거운 마음으로 본업으로 했을 때 일이 다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좀 힘을 빼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다가갔을 때 오히려 정말 쉽게 세상이 저한테 다가오는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 본업에서는 힘을 줘서 잘해야 된다는 건 강박 때문에 좀 잘 안 됐던 여유나 새로운 캐릭터, 나의 성장성이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구나. 제가 처음 했던 사이드 프로젝트는 에어비앤비였어요. 저희 자취방에 좀 남는 공간이 있었는데 외국인 여행객들을 받는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전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이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막 꾸미지도 않고 많이 노력을 하지도 않았지만은 오히려 좀 쿨한 캐릭터? 그런 것 때문에 좀 버지 트래블러들이 굉장히 저희 방을 좋아했었어요. 또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살면서 대화 나누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돈도 벌고 삶도 밝아지고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매력에 빠지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버킷리스트를 적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버킷리스트를 쓸 때는 좀 뻔뻔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무의식 속에 하고 싶었던 것들, 나는 뭐 깐느에 가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싶다든지,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다든지, 아무도 없는 섬에 가서 한 달 동안 살고 싶다든지, 그게 허무맹랑해도 좋습니다.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며 하려고 했던 것들, 여유가 생기며 하려고 했던 것들, 혹은 어릴 때 꿈이지만 철없을 때 꿨던 꿈이라 덮어놨던 막연한 어린 시절의 꿈들, 이런 것들을 버킷리스트에 적으면 너무 좋아요. 적어놓고 봤을 때 이거 진짜 나랑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나랑 너무 어울리지 않아, 지구에 나와 어울리지 않아, 이런 것들이 적힐수록 사실은 되게 좋은 버킷리스트예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사는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성취했을 때 더 기쁨도 클 것이고 사이드 프로젝트에 하는 묘미를 더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황당한 것일수록 버킷리스트 잘 적은 거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꾸준히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거든요.
사이드 프로젝트는 본업이 아니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고 한다고 생존의 위협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꾸준히 한다는 건 특히 열정적으로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꾸준히 10년 동안 하라 그러면 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짧은 구간을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2, 3개월 혹은 한 달 이번 시즌만 한 번 내가 진짜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짧게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면은 전 그건 할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고 또 시간을 끊고 나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오고 이 두 개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짧게 꾸준하게 성실하기는 게 사이드 프로젝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성공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아까워서 못 낼 만큼의 큰 디파짓을 건다든지 내가 사람을 모아서 이분들을 책임져야 된다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내 계획을 공표한다든지 책에는 나를 믿지 않아도 상황을 믿으면 알아서 일이 돌아가게끔 하는 즐거운 편법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이드 프로젝트의 장점은 실패해도 그만둬도 혹은 잠시 멈춰도 아무 타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꼭 성공시켜야 된다, 중간에 중도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이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첫 발을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나의 아이디어를 내 상상력을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게끔 상상력의 만큼은 눈치를 주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담을 갖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맞지 않으면 그만두면 되지, 다른 걸 하면 되지, 잠시 쉬어가면 되지, 이렇게 좀 나의 어깨를 가볍게 만드는 게 이 사이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계속 잘 유지시켜갈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중간에 잠깐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해보세요. 나의 첫 번째 사이드 프로젝트는요, 나만의 사이드 프로젝트 아이템을 찾고 어떻게 이것들을 실제로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지, 유지시키는지, 또 이걸 남들에게 어떻게 펼쳐내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이걸로 나의 삶을 좀 더 매력적으로 가꾸기 위한 퍼스널 브랜딩 어떻게 하는지, 비즈니스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던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하우투도 제시를 해놨습니다. 게임 하듯이 이 토끼 씨와 함께 하나하나 스퀘어들을 잘 깨시다 보면은요, 어느새 6개월, 1년 안에 재밌는 인생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펼치지 못했던 내 가능성을 또 다른 도화지에 그릴 수 있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꼭 만드셔가지고 나를 좀 더 매력적으로 가꾸는 라이프스타일 꼭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